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제 산상보훈, 천국의 복을 먼저 주십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우리의 목표점은, 지향점은 이런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모든 지향점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많은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여러 면으로 보여주면서, 바로 지난번에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9장 처음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적과 기적 행하심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기적 행함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기적을 행하러 오셨습니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습니까? 그것도 부차적인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한 면이 바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그때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26장 28절 보십시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알려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시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란 말이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 결국 십자가에 사시는 일이 그 용서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7절까지 봅시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가장 중심이고, 그 십자가의 사역은 결국 죄의 용서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예수님이 바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이 바로 그 전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과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러 오셨는데 그 용서를 받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바로 이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구절에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 구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뭐 고상하게 얘기하면 그거지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전적으로 예수님 맘대로다. 예수님의 뜻대로 부르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왜 마태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요,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많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자, 9장 1절에 본 동네,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에서 집에 앉아 계시는데
집에 사람들이 가득 앉고 방에 있고 안에까지 밖에까지도 다 사람들이 있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못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근데 거기서 9절에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아마 이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다니시는데 그 가버나움이 제일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에서 서쪽 그 갈릴리 바다 해안선을 따고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았다. 바로 갈릴리 바다 서쪽에 옛날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 세관이 거기 있었던 이유는 중요한 길목이에요. 거기가 어떻게 중요한 길목이냐면, 결국은 고대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 세 길이 있습니다. 세 길이 이집트에서 다메섹을 거쳐서 저 페르시아 바벨론 지방으로 가는 길이 이스라엘 지방을 지날 때 길이 세 개예요. 가장 유명한 길은 지금도 있습니다. 왕의 대로 사해바다 오른편에, 사해바다 동편에 계속 그 길이 애굽에서부터 나가지고 다마스커스를 거쳐서 이 이란 땅으로, 이라크 땅으로 갑니다. 그게 한 길이 있고, 두 길은 사해바다 서쪽 편에 있습니다. 하나는 해안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구릉지대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구릉지대의 길에 뭐 아스돗이 있고 에글론이 있고 그 성들이, 블레셋 성들이 쭉 있습니다. 해안지방은 이 땅이 물러서 이 사람만 다니지 이 철, 병가나 이런 거 못 다녀요. 구릉지대, 셰펠라 지방으로 가는 그 길이 이제 철병거도 다니고 이럴 수 있는 단단한 길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해안선과 구릉지대를 지나는 두 길이 만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의 용리암, 옛날 무기떠라 가는 데서 만납니다. 그게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목을 지키면 두 길이 막히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요시아 왕이 애굽 왕이 치고 올라온 것을 바로 그 무기떠에서 막고 싸우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그 두 길이 만나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바다 서쪽 편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바로 그 길목에 세관이 있습니다. 마태가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걸 보면 얼마만큼 예수님의 부르심이 전적으로 주님의 의지에 달려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마태를 보십시오.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빅뱅보다 더한 유명한 인사예요. 예수님만 가는데 다 따라다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멀리서도 옵니다. 그런데 마태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를 지나가시는데도 일어나서 이렇게 보지도 않아. 세관에 앉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 마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관이란 자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거기 왕래하는 아주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집 주변의 모든 소식은 거기 다 와요. 오늘날에는 뭐 모든 소식은, 동네 소식은 미장원에 있다면서요. 미장원에 모든 소식이 모인데 거기서 다 퍼지고 거기가 방송국이야. 근데 그 당시 세관이 바로 그러한 역할에 모든 소식이 모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알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다녀도 일어나 보지도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관심이 없는 마태.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서 택한 게 아니고 관심이 없는 마태를 택하십니다. 더군다나 이 마태는 아마도 오직 돈만 돈, 돈돈돈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웬만하면 세리가 되려고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만 해도 그 마태라는 이름이나 또 마가복음 보면 레위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보면 분명히 유태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세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아주 원망의 대상, 원성의 대상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그 이방 나라를 다스릴 때 중요한 게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이에요. 세금을 거둬들일 때 일종의 계약을 맺습니다. 세리들과 계약을 맺어서 요 구역 안에서 당신은 얼마만큼 정부에 내라. 그리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하게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리들은 훨씬 많이 붙여서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액만 로마 정부에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많이 거두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보아서 그 유대인들이 아주 이들을 싫어했습니다. 오직 세리들은 돈만 아는 사람들이라고 완전히 찍힌 사람이에요. 돈만 알아서 자기 민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직 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의 마음에 그가 세리였다는 사실은 오직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기적 그것도 관심도 없어요. 그 지나가니까 그냥 멀뚱히 쳐다보고 앉아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를 부른 것도 이상하고 이렇게 관심 없이 앉아있던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금방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나와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 마음에서 좀 더 예수님께 열린 마음, 그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 돌아앉아 있는 그를 예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택하셔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곧 관심 없던 그가 곧 바로 예수님을 따라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은혜가 일단 임하면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irresistible grace라고 얘기해요. irresistible grace.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일단 임하면 그건 거부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해요. 바로 이러한 주권적 선택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이미 부르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도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처음 만날 때 그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쫓아와서 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지. 근데 예수님이 일단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아주 구체적이면서 확정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effectual calling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반드시 그 결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온다 이겁니다. 마태가 여기서 보면 마태가 잠깐만요, 나 좀 일 좀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내 가방 좀 싸고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다니까. 내가 지금 아직 밥을 못 먹었으니까 밥 좀 먹고 갑시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니까 일어나서 따랐습니다. 이게 어느 연장선상이냐면요. 자, 8장 9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뭐라 합니까? 깨끗해져라. 그러니까 바로 깨끗해집니다. 9장 앞부분에서 중풍병자 일어나 걸으라 얘기했어요. 중풍병자가 바로 일어나 걷습니다. 이게 다 기적이죠.
바로 그 맥락에서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즉각 따릅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병이 낫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전혀 관심 없던 그도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도 우리 마음에 신실한 마음이 원래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일단 부르시면 반드시 우리가 응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믿음으로 그 구원에 응한 것, 이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그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전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막 행하고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던 사람, 자격도 없던 사람, 전혀 다른 데 관심이 있었던 마태 같은 죄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상종 못할 죄인이라,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셔서 믿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소망 없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기적적으로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낙망할 거 없습니다. 절대로 낙망할 필요 없어요. 실망할 필요도 없고. 믿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아,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 아예 버린 사람,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마태 같은 사람, 전혀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잘 안 되는 그들도 언젠가 예수님께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은 많은 사람이 전도했습니다. 제가 잘 따른 우리 사촌 형도 내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주 효과적으로 잘 맞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환경으로 뭐로 다 역사하시면서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 그 때가 되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게 돼요. 저도 타이밍이 참 이상했어요. 유학을 가서 첫 학기인데 제 아내가 첫 애를 임신을 한 거야. 근데 생명이 새로 생긴다는 그 사실이 제게는 엄청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자라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갖고, 자식을 갖는 거고 나는 늙어지는 거고 결국 죽는다는 거 아닌가. 생명이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게 대학 때 생각했던 그런 면이 막 와서 다시 새로 그런 마음이 들 때 옆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때가 맞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때가 되면 인간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닐지라도 오래 부인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제 친구도 가장 가까운 친구를 전도하는데 그 친구가 제일 안 돼. 근데 일단 한번 믿으려고 하니까요 순식간에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순간에 보면 참 쉬워요. 그냥 여반장이야, 여반장. 그 전까지 아무리 해도 안 돼. 어느 순간은 홀라당 돌아가요. 제 친구도 어느 순간에 딱 예수님 믿더니 지금은 정말 잘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래도 제가 부끄럽진 않아. 왜냐하면 그 친구가 안 믿는다고 할 때 계속 전도했거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가까울수록 전도하다가 싸워요. 가까울수록. 이,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은 전도하고 뭐, 그가 나한테 반응을 안 해도 관계 없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속이 타니까
결국 화를 내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 친구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한동안 안 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전도한 걸 나중에 감사하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뭐가 어느 면인가 좀 착한 면이 있어서 예수님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유학을 가서 예수님 믿고 이제 돌아올 때는 이제 목사가 돼서 왔습니다. 근데 옛날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있는데 쭉 얘기해요. 원래 규현이가 옛날에 놀긴 놀았는데 놀아도 깨끗하게 놀았대. 그러니까 막 지저분하게 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뭔가 그 마음에 깨끗한 게 있고 신실한 게 있어서 믿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 사람이 깨끗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을 때 다른 사람에서 좀 나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누굴 택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다는 사람을 예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등 돌리고 앉아있는 그를 택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태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원래 마태 같은 사람들이에요. 신실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면서 보면요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분이 전도를 열심히 자기 친구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도 이제 전도하면서 귀찮게 구니까 할 수 없이 교회는 나가야 되겠는데 한 번쯤 가보려고 그랬어요. 나가야 되겠는데 혼자 가려니까 교회가 낯설잖아요. 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교회 안에 익숙하지만 처음 가는 사람은 다 두리번거려야 되고 낯선 거 그게 아주 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에게 한 번만 가야 되는데 나랑 같이 가주라.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친구가 둘이 같이 왔어요. 근데 결국은 먼저 전도받아서 나온 그 친구는 안 믿고 친구가 같이 가달라고 해서 온 사람은 예수님 계속 믿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해. 믿음이란 어떻게 아 이런 종류의 사람이 믿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일단 선택하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해서 믿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다. 이걸 제일 먼저 마태를 부르시는 걸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면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인을. 13절 끝에도 그랬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실은 이렇게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태가 세리였죠?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미움을, 경멸을 받는 직업이었어요. 물론 세리를 무서워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가니까 세금 안 내면은 이제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일까지 하니까 세리는 무서워하지만 아주 경멸하는 직업이었다고요.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배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일제강점기에 이 조선인 형사들, 그러니까 일제 앞잡이들, 그들 같은 사람이 세리였다고요. 그러니까 미시나에 보면, 그 당시 장로의 유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리들을 도둑들이나 살인자들처럼 취급하라. 유대인들에게. 그만큼 그들은 경멸을 당하고 유대인 사회에 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도 세리죠.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멀리서 기도하는 유대인 사회에서 끼지 못해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돈을 원해서 그 직업을 택한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쓴 게 누굽니까? 마태가 썼잖아요. 마태가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하면은 그 당시 믿음 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인 마태가 말하기를 나 전직 세리였어. 오늘날 나 전직 친일파 형사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 전직 세리였어. 이게 일종의 마태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내게 선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사도까지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에게 관심도 없었고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직업을 가진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나는 아주 악한 사람 중에서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나를 우리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번 그 당시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에게는 그 전에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한번 이야기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오늘 제자 하나를 또 삼았다. 주님 누군데요? 서기관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입니까? 뭔가 그래도 경건하고 뭐 이런 사람을 부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아니, 저 세리 마태, 그 돈만 좋아하는 세리 있잖아? 그 마태, 그 사람 불렀어.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랄 것 같아요. 놀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제자들 얘기를 한번 상상을 해봐요. 아니, 그 사람이 우리 중에 끼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 텐데요. 그 사람이 끼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 조직이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어부를 부르셨으면 이제는 좀 학식도 있고 명망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또 어부보다 더 못한 세리를 부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날로 보면 지금 한참 일종의 전도단이야. 전도단. 전도단,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도단이 조직이 돼서 전도를 하는데 그 동네 사람에게 제일 욕먹는 사람이 거기서 스텝으로 일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 믿을 거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끼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날에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유명 인사를 모시죠. 크리스찬 중에서 유명한 연예인, 운동선수, 다른 또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간증,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님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 마태 같은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볼 거라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앙의 엘리트 중에서 제자를 택하신 게 아니고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전체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것은 그때도 마태를 부르셨고 지금도 세리마태를 부르십니다. 지금도 죄인을 부르십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지금 마태의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인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태를 택하시고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죠. 끼리끼리 세리와 죄인들이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사회에 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자기들끼리라도 같이 교류를 한 거죠. 결국 마태가 초청한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볼 때 제일 처음에 기적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사람이 저 죄인들과 함께 할까? 거기서 의심이 드는 겁니다. 거기서.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하는 이유를 우린 여기보다도 마가복음에 가면 더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봅시다.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저는 이 제자들이 앉은 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존경하고 따라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에서 가서 보니까 온통 세리 죄인밖에 없는 거야. 그 자리에서 앉아서 먹으려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가시방석이었을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밖에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또 다른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들 거기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이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밥을 먹는데,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제쳐놓고, 예수님은 분명히 의도가 있어서 가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그 제자와 함께 앉았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를요? 죄인들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여러 거기에 있는 이 범죄자들을 만났습니다. 살인범도 만나고 흉악범도 만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은 정확하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전도했습니다. 학생들을 전도하니까 학생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잘 받아들여.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말은 실제 의인이 아니죠. 자기가 생각할 때 의인이야.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나쁜 짓도 있지만 착한 게 더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돌려보면,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들 누구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전체 성경에서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들인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사람과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과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고. 이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죄인임을 시인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 예수님의 용서의 권세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죄인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백합니까? 죄인임을 자기가 아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바로 그거니까. 죄인인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지금 디모데전서는 누가 씁니까? 바울이 쓴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 당시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바울, 실질적으로 아시아 지방과 지금의 그리스 지방 전도에서 모든 교회를 세웠던 바로 그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부디 내가 죄인임을 확실히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만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따르고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복된 삼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